제가 볼 땐 이번 여행 최악의 순간이 지금인 것 같은데요. 있어, 가는 거. 너는 어디 있어? 지민이는 루체른 가는 기차 안에 있대요. 오늘 루체른으로 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차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네. 저녁 시간이 좀 안 맞는다고. 역에서 제가 좀 일찍 왔으면 볼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글쎄. 네. 어디 가시는 건지 목적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목적지가 없어. 없어. 잘못 들어온 것 같다. Sorry. 이거 무작정 댕겼을 것 같단 말이야, 통화가지고. 데뷔점이 올까? 아, 뭘 알아야 되는데, 데뷔점이 올까? 응? 선생님, 그럼 잠깐 커피라도 한 잔. 어디 가서? 길 잃은 고안. 헬로. 닥터, 하나. 내가 커피. 여기 이름 뭐라고요? 여기야 메룬. 네? 스위스의 수도 베룬. 베루스. 베루스. 베룬. 그건 자세한 나라네. 자세한. 그렇지. 선생님, 일단 환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유로를 안 받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어. 환전 좀 해갖고 오겠습니다. 예. 요새도 뭐 하나 갔다 와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계세요. 개인적으로 나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빨리빨리 찾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따라오셔가지고 너무 빨리 가버리면 선생님 쫓아오시면 또 힘드실까봐 이래저래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는 게. 왜 이렇게 안 보이니?
This is the center? Yeah. That's the old city. So what about the, any like particular place? Like this building? And the bear park? Where do you recommend in this city? I recommend the city center. City center? Yes, and this is just 5 minutes walking from here, from the station. So, what the, if you go to city center, you're going to see the building or there's yes. something inside? Yes, or? Exactly. 걸어 다니라. 아, 걸어 다니래요? 동네가... 동네가 관광지라서 여기가 이게 이 동그라미 친 데들이 이렇게 뭐 볼만한 것들인가 봐요. 어, 옛날 구시가지인가? 네, 근데 버스를 타면 이거를 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냥 걷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 길은? 이게 다 타운이래요. 올드타운이라 해가지고 뭐 유네스코 뭐 지정한 아, 문화유산이구나. 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뭐, 여기 산다, 이거. 움직이지 마. 네. 다 이것만 없어서 멋있을 텐데. 공사들이나. 이게 주말 공사를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6개월 타고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이 6개월을 건, 잠깐만. 그러니까 길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베른이라는 도시에 대한 첫인상은? 당연히 안 좋죠. 뭐 좋겠어 이제? 도착하자마자 공사하자마자 대고 다니고 공사에다 먼지에다 공사에다 보이지도 않고 이거 아 길거리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해? 공사판 보호된 뭐해? 화장실 있습니다. 아니,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이 마을인데 이 마을에 기차에 보험동물원이 있다고 마을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에서 보니까 이게 여기가 멋있더라고. 강이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걸어서 이 강을 건너시는 게 어떠냐는 거야. 공공원이 여기니까. 아, 일로 닿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가 잘 마시고 여기 기다리고 근데 우리 벌써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아, 이 길이 이제 이 길이야. 그니까 사실 한 블락 두 블락이면 저기 강 끝이야. 이거 박근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사진 엄청 찍으시네. 아니 그니까 나는 누구 의견을 내가 보니. 제가 볼 때는 이번 여행 최악의 순간이 지금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하고 싫어하시는 분 이런 조합으로 여행을 한다고 자체가 잘못될 거예요.